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 브랜드 및 제네시스와 같은 프리미엄 중고차 가격이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7월 주요 중고차 시세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6월 초 두드러졌던 디젤 SUV의 약세는 여름철 가족 단위의 이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한 상황입니다. 기아 소렌토 디젤 2.2 모델 기준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블레스 등급의 시세는 2.7% 급등했습니다. 현대차 펠리세이드도 1.2%가량 뛰었습니다. 반면 사회초년생 선호도가 높은 현대차 올뉴 아반떼 시세는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전월 대비 1.2% 떨어져 최저 1,310만원부터 최대 2,020만원 사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뉴 아반떼를 제외한 국산 세단의 시세는 대부분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현대차 더 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는 전월 대비 1.6% 올라 최저 2,07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 사이 거래가를 형성했고 기아 K5 1.6 터보 시그니처는 1.3%, K7 프리미어 2.5 GDI-X 에디션은 0.9% 상승했습니다. 다만 K7 프리미어의 감가율은 44%로 신차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고차 시세는 하락세가 심화되는 흐름입니다. 제네시스 올뉴 G80 2.5 GDI-AWD는 전월 대비 2.2% 하락해 최저 3,95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평균 93만원입니다. 준대형 SUV인 GV80 또한 5인승 디젤 기준 시세가 2.9% 하락해 한 달 사이 평균 시세가 157만원씩 대폭 떨어졌습니다. 차량 구매 시 할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제네시스와 같은 프리미엄 중고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벤츠를 제외한 수입 세단의 전반적인 약세도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3은 지난달에 이어 전월 대비 가격이 8%대로 폭락, 평균 279만원 떨어진 최저 2,930만원을 기록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3이 신차 시장 수입 베스트셀링카를 기록한 만큼 중고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며 자연스럽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입차 준대형 부문에서 BMW 5시리즈, 아우디 A6 시세도 각각 4.5%, 3.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7% 상승한 벤츠 E클래스와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7월에는 아우디 A6 디젤 40DD 프리미엄 시세가 평균 3,500만원대를 형성해 독일 3사 준대형 세단 중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차 관계자는 수입차 입항 지연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출고, 대기가 해소되면서 빠른 출고의 이점을 가졌던 중고차를 찾는 발길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고차 대비 감가폭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세를 체크하면 저렴한 매물을 찾기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가격뚝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